안녕하세요. 참신한의원 이진영 원장입니다. 잘 제거가 되지 않는 여드름, 제거해서는 안 되는 여드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. 여드름이 처음 시작이 되면 우리 몸에 있는 혈구와 여드름균 간의 싸움이 치열하게 일어나게 됩니다. 그럼 초기 단계에서는 그 싸움이 치열해질수록 그 염증 부위가 더 붓고 단단하고 아프게 부풀어 오르게 되고 또 이제 이렇게 싸우다 죽은 시체들이 고름이 되는데요. 격렬하게 싸움이 일어난 상태에서는 그 모공 입구 쪽이 그 빨갛게 붓게 됩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바깥에 피부가 부어있는 상태에서는 여드름을 제거하려고 해도 이 안에 있는 고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제거가 되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단단하게 부어있는 상태에서 조금만 건드리더라도 통증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게 됩니다. 그래서 이런 초창기 여드름은 그때 바로 제거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다가 뭐 싸움이 좀 잠잠해질 때 그때 제거를 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. 정확하게는 그 여드름만 건조시키는 게 아니라 여드름이 올라오는 피부 전체를 건조를 시킵니다. 건조를 시키는 이유는 각질을 빨리 탈락을 시키기 위함인데요. 네, 각질을 빨리 탈락시키려면 수분을 많이 공급해서 빨리 탈락시키는 방법은 없습니다. 각질을 탈락시켜서 여드름균 자체가 그 형기성 박테리아라고 해서 그 산소랑 닿으면 이 여드름균 죽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건조를 시켜서 각질을 탈락시키고 그 과정에서 모공을 열어주게 되면 이미 아직은 올라오지 않았지만 안에 이미 형성이 돼 있는 여드름 같은 경우에 산상수를 올라오기 전에 죽이는 효과가 있고요. 그리고 또 이미 형성이 된 여드름인 경우에는 밖에서 잘 건조를 시키게 되면 농 형태보다는 비아농성에 가까운 알갱이 형태를 이루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그 형태로 만들어 놓고 여드름을 제거하게 되면 제거할 때 통증도 훨씬 덜하고 피부의 자극도 훨씬 덜 됩니다. 자동으로 건조가 된다기보다는 그 염증 반응은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진행이 됩니다. 염증 초기에는 싸움이 굉장히 격렬하다 보니까 만지면 아프고 그리고 겉에서 봤을 때 붉고 단단한 형태의 여드름으로 이제 여드름이 형성이 되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싸움이 점점 그 수그러들게 되면 단단하고 아픈 형태의 여드름들이 조금은 말랑말랑해지고 안에 대신 고름은 더 많이 차오르게 됩니다. 그리고 그런 상태가 돼서 여드름이 생긴 모공의 입구가 잘 보이게 됐을 때는 그 입구를 정확하게 절개해서 들어가게 됐을 때 고름이 훨씬 그 쉽게 이제 제거가 될 수가 있고요. 염증 반응이 진행된 순서에 따라서 나타나는 변화인 거지 시간 지난다고 무조건 건조가 되는 건 아닙니다. 비아농성 여드름도 건조를 시키게 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훨씬 더 제거가 잘 됩니다. 여드름 치료할 때는 화농성, 비아농성 구분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잘 제거하기 위해서 피부를 건조시키는 과정이 들어가게 됩니다. 오늘도 짧은 제 설명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. 다음에 더 좋은 내용을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